금신상을 왜 왕이 만들었을까? 누가 왕이 금신상, 내가 금이다. 금신상 나한테 절하라. 여기서 수박 가닥기 신앙. 왜냐하면 다니엘이 왕의 왕이요. 큰 신상 봤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가죽은이고 동이고 두 다리. 그 신상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신상의 머리가 정금으로서 왕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래, 내가 왕이다. 내가 금신상이다. 이러고 앉았어, 이제. 뭐 말을 정확히 못 알아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꿈을 말하니까, 너 왕이 아전인수격으로. 그래, 내가 금신상이다. 머리다, 금이다. 그래놓고 또 신상을 만들어. 신앙생활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주님 못 만난 사람들은요,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생각해. 성경은 내 입장에서 성경 그래. 금신상 만들어 쓰겠나 하고. 하고 내가 아니, 금신상이다. 금신상이다. 내가 이기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다니엘 말 한마디에 그냥 자기가 영계를 모르니까 자기 왕권 통치를 위해서 내가 신이다 하면 찍소리 안 하고 이제 듣거든요. 그게 자기 왕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해 먹고 앉았다니까. 이게 교계도 들어와요. 교단장 이럴 수도 있어요. 총회 이럴 수도 있어요. 섬겨야지. 내가 총회장이다. 금신상 만들어 놓고. 이게 큰일 날지, 죽을 짓거리. 그래서 되라라는 거, 이제. 되라는 건다 죽인다는 거, 이제. 사백과 앞에서 누가, 이제, 해라 안 해. 그래서 끌려왔어요. 화가 나고 분이 났고, 너, 불 속에 넣는다. 어쩔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더 중요해.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해도,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한정. 박살 내버려, 박살. 야, 영싸움이 얼마나 멋있을까. 정말 대단해. 예. 그런데, 불에 던졌어요. 그 상황에서 신의 아들이 누구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 높이라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모른 척 했냐고. 그것도 오셔본 거예요. 넷째 아들, 시디 아들. 그리고 놀라운 것이 꽁꽁 묶은 별박은 타지고 불 속에 자유롭게 돌아다녀. 주님이 함께하면 불 속에서도 자유롭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띠도 그러지 않고 냄새도 안 나. 완전히. 28절 시작. 누가 여기 말하 이르되 사드락 보면서 아벤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야, 왕이 이제 찬송할지 하나님 높여버리네. 왕이 완전히 하나님 편에 들었어. 또 이제 왕하고 정면 대제 싸운 게 아니고 죽어버렸더니 왕의 마음이 바꿔졌다니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정치, 정권하고 정면 대응을 싸우는 아니에요. 우리는 금시고, 기도하고, 그래야 불이 떨어져야 이기는 거지.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건 아니에요. 혁명이 아니에요. 투쟁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광화문 집회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요거, 막, 회개의 눈물 흘려버리고, 그랬으면 진짜 뒤집어져 버려요. 이번에 누구 만날게? 목사님 소문이 안 좋아요. 그 광화문 전그 목사하고 친하다면서 아니야 나 절대 그런 적 없어. 그래도 소문이 아니고 한 번도 그간 적도 없고 저를 그 강의하면 설교라고 오라 했거든요. 하나님 가지 말이 안 갔어요. 그때 갔더니 큰일 날 뻔해서 그 교회도 한번 오라 한번 가고 자기도 우리 교회 한번 간 적도 없고 왜 나를 거기다 묶는가 모르겠어. 그 후에 이제 그 3.17 집회 때 이제 이 나라 싸우기 위해서 내가 밤새 기도다가 이때는 가야 되겠다. 3월 9일 선거 이게 그래서 한번간 것은 그 사람 간게 아니야. 내가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간 거지. 전혀 오해하고 있더라고. 어쨌든 여기서 왕이 마음을 바꿔버리지. 마음을 정면 싸운 게 아니고 불 속에 들어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아 나는 진짜다. 마지막에 보니까 고위 관직 올라가는데 왕이 사람한테 그 앞에 있는 걸로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여줘 보세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